50대 후반 주부 A씨는 얼마 전부터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는데요. 병원을 찾아 여러 검사를 통해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A씨. 문제는 위치가 복잡해 기존의 수술적 치료가 위험할 수 있다는 소견이었는데요. 뇌를 수술해야 한다는 사실에 겁이 나 치료를 주저하고 있는 A씨에게 의료진은 웹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웹은 리니털 와이어를 수백 가닥을 서로 엮어서 구형으로 제작된 장비로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2007년 미국 스퀀스 메디컬에서 제작된 신의료기술입니다. 2018년부터 미국 FDA에서 승인받고 사용 중인 비교적 최신 장비이고 특히 기존의 색전술로 완벽하게 치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목이 넓고 사이즈가 크면서 뇌혈관 분지에 있는 동맥류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 동맥류의 유병률은 전 인구의 2에서 4% 수준이지만 한국은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최근 발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뇌 동맥류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8년 98,116명에서 2022년 16,5,194명으로 4년 만에 68%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 동맥류는 뇌동맥 일부가 약해져서 그 부분이 풍선이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뇌 동맥류는 주로 혈관이 큰 분지부에 발생합니다. 뇌동맥의 혈관벽은 매우 얇으며 구조적으로 정상 혈관과 달라 쉽게 파열됩니다. 뇌동맥이 파열되면 지주막과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 동맥류를 예방해야 하는 이유는 터질 경우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뇌 동맥류는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작스레 파열되는 경우가 많아 뇌 속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데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률은 25%에서 최대 50%에 이르고 환자 중 15명이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기도 합니다. 대뇌동맥류는 파열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편두통, 긴장성 두통, 어지러움증 등으로 인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파열성 대뇌동맥류의 생성 및 성장 과정에서 사시, 복시, 안과마수, 시력저하 등 같은 뇌신경 마비 증상이나 간질발작, 급작스러운 두통 등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을 동반한 비파열성 대뇌동맥류는 무증상인 경우보다 파열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맥류가 파열되면 지주막과 뇌출혈에 의한 격심한 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외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 동맥류는 웹치료는 2018년 미국 FDA에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웹치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만 건 이상의 웹치료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신 기술로 기존의 색전술로 완벽하게 치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목이 넓고 사이즈가 크면서 뇌혈관 분지에 있는 동맥류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 동맥류 웹치료에서 사용되는 웹장치는 미세한 그물망 형태의 작은 장치로 동맥류 안에 삽입되어 혈류를 막아 동맥류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이 장치는 동맥류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제작이 되는데요. 웹치료는 일반적으로 대퇴동맥 또는 팔꿈치의 동맥을 통해 접근합니다. 이를 통해 혈관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카테터를 삽입하는데요. 카테터를 통해 조형제를 주입하여 뇌의 혈관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뇌 동맥류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파악하는데요. 이후 웹장치를 동맥류 부위로 이동시켜 배치합니다. 웹장치는 동맥류의 내부를 채워서 혈류를 차단하고 동맥류를 재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뇌 동맥류에서 고려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뇌 동맥류 경부 결차술과 코일 색전술입니다. 거대 동맥류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복잡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 경부결차술은 개두술을 통해서 두개골을 열고 뇌동맥류를 박리한 후 뇌동맥류의 경부를 클립이라 부르는 일종의 직계로 물어 차단하는 수술입니다. 코일 색전술은
다리나 손목의 혈관을 통해 뇌혈관 내부로 접근해 미세 도관을 통해 뇌혈관 안으로 진입시킨 뒤 매끔 합금된 아주 얇고 부드러운 코일을 뇌 동맥류 안쪽에 채워넣는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혈류전환 스텐트를 이용해서 뇌혈관을 통과하는 혈류를 감소시켜서 폐쇄를 유도하는 혈류전환 스텐트 색전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뇌 동맥류 수술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 나이가 들면 치료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뇌 동맥류 수술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오해들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걱정을 앞세우기보다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기존의 코일 색전술과 달리 웹치료는 기존의 코일 색전술보다 시술 시간이 짧고 안정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목이 넓은 동맥류 같은 경우 스텐트를 지지하여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는데 이 경우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이에 반해 웹치료는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뇌 동맥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뇌 컴퓨터 단층 촬영 혹은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 뇌혈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특히 뇌를 감싸고 있는 조직 내에서 출혈이 생기는 지주마카 출혈 소견이 있으면 뇌 3차원 혈관 조형 CT를 활용해 뇌동맥류 파열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수술 및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웹치료를 고려하는 환자보다는 뇌동맥류에 있는 환자에게 우선돼야 됩니다. 뇌동맥류에 있는 환자는 꼭 금연해야 되며 비파열된 상태에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내 부모나 형제, 자매 및 자녀에게 2명 이상의 뇌동맥류 환자가 있는 경우 개인별로 뇌동맥류 발견이나 선별검사를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뇌동맥류는 증상이 없다면 치료할 필요가 없나요? No! 아닙니다. 크기나 모양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예후가 매우 불량한 편입니다. 병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며 빠른 이송 및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망에 이르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후는 출혈 당시 뇌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추가적인 뇌 손상을 방지하고 지주마카 출혈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는 환자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의 목적이 있으며 상당 기간 중환자실 치료 혹은 이에 준하는 집중치료를 요합니다. 지주마카 출혈 시 서둘러서 뇌동맥류 수술한 이유는 파열된 뇌동맥류가 재파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출혈되면 이후가 더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뇌동맥류는 치료받으면 재발하지 않나요? No 아닙니다. 동맥류 수술 후에도 급격하게 커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추적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 동맥류는 정기적인 뇌 검사를 통해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연령, 음주, 흡연, 가족력 등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일반적인 MRI나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 등을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특히 평소 잦은 어지럼증과 두통을 겪고 있고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뇌혈관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모든 뇌동맥류에 대해서 웹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뇌동맥류 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생긴 것은 확실합니다. 뇌동맥류 예방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뇌동맥류 발견 시 가까운 신경외과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